바보타. 바보타드는 그 사자가 하나 있고. 극락전. 자, 이제 본 문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 합의하에 답을 싹 한 사람이 얘기하면 좀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실까요? 아, 이렇게 합의돼서 하나, 둘, 셋 하면 딱 누구? 합의하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 우리 경주에 많은 국보와 보물들을 보셨습니다. 바보탑은 국보 제20호, 석가탑은 국보 21호, 연화교 칠보교는 국보 제22호입니다. 아, 21, 22. 23이 뭐냐고요? 아니야. 네, 여러분들 오늘 못 보셨지만 경주를 대표하는 국보 제24호는 무엇일까요? 경주는 알지? 알 것 같아요. 틀려, 틀려 말하지 마. 틀려. 금이야, 금. 말하지 마. 금이야, 금. 미나를 한단 말이야? 아니, 금. 아니야, 대... 이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네 글자, 두 글자. 우리는 네 글자. 아니면 아까... 우리는 네 글자. 뭐를 놓고 고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둘, 자. 셋! 어? 아, 똑같았네. 정답입니다. 뭐 하고 고민한 거야? 석굴암하고 토암산하고 금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온 게 두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 두 번째도 있어?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의 복원공사 중에 8세기에 제작된 목판 인쇄물이 발견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자 국보 126호로 지정된 땡땡땡땡 대다란이 경인데요. 여기서 들어갈 땡땡땡땡은 그 뒤가 뭐예요? 대다란이 경. 대다란 경. 대다란 경. 대다란 경. 대다란 경. 아니 땡땡땡땡 네 개야 네 글자 네 글자 네 개. 첫 글자는 무입니다. 자, 이거 야야야야. 그러니까 최초의 봐봐 이거 목판이 뭐. 봐봐. 이게 뭐지? 이거 자 이거. 아, 네 개야, 네 개. 그러니까. 오빠 뭐야? 오빠 모르는 게 있어요? 말이 돼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잡아봐. 어. 오케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 맞아. 그렇지. 맞지. 자, 힌트 드릴까요? 모르겠어요. 뭔데요? 물 뭐 필요 없어. 근데 그거에 들어가는 뭐가 있잖아요. 뭘 필요 없어. 그 중에 하나만. 아이. 아니야. 알았어, 우리. 아니야, 하나 말려. 알았어. 뭘 필요 없어. 아니면 어떻게? 아 이거 맞는데 이거 어려운 문제. 잘하니까 이거 많아. 확실해. 잘하니까 이거 많아. 확실해. 네 글자 아니야 네 글자. 이거 고기 딱 나왔던 거 아니야? 이거 아니, 틀릴 수도 있어. 아니, 그래 틀릴 수도 아니, 있어. 아니 잘하는 기억을 내가 아니 많은데 잘하는 기억을 아는데 글자가 틀릴 수도 있다. 글자가. 무고정한 대답은 무엇이고 무고정한 무정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대단히 네 글자 아니야 네 글자 아니 먼저 한번 먼저 보여줘 봐 먼저 보여주자니 그런 그럼 다 같이 동네 같이 하나 둘 셋 무량수죠? 무구정관? 무구정관? 잠깐만 무구정관? 무구정관? 잠깐만 자 무량수저는 저 경북 영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경북 영주에 있는 게 무량수저잖아요 그죠? 무구정관은 뭐예요? 아니 그거는 저거는 목조 건물이죠 우리나라 최대 5대 아니 이거는 정답은 무구정관 우와! 무량
그거는 경북 영주에 있는 게 무량수전이야. 이거 비슷한데? 우와. 그치? 우와 대단하시다. 야, 야 박수 우리 선생님! 야, 어 선생님! 무량수전은 우와. 경북 영주에 있다니까. 알았다고! 너 왜 이래? 와, 멋있다. 아시겠냐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냐 이 말입니다! 예? 무량수전 대단하시죠. 무량수전 경북 영주에 가세요. 무량수전. 천년고도 경주에는 국보 제20호 사보탑, 21호 석가탑 등 정말 많은 국보들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보 제2호는 무엇일까요? 1호 1호? 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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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1호? 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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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거. 그렇죠. 아는 대로 적어봐. 그 카드를 쓰면 되겠네. 잠깐만 읽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카드를 쓰면 되겠네.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잘 써봐요. 잘 써봐요. 아 2호. 2호 2호. 1호가 이거 맞아? 어. 그래요? 확실해요? 내가 나는 국보 1호하고 2호만 뭐야? 우리는 다 썼어! 다 썼어! 공부를 미리 해야 된다니까. 어차피 뭐 우리 뭐 잘 힌트! 네! 탑골 공원에 있습니다. 아, 탑골 공원에 있어요. 뭐지? 그거? 뭐지? 그거? 막대기 공연장. 이거 아니야? 아, 맨날 이거 이거라고? 이거. 이거야? 맞아, 이거.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그거 이거. 이거 맞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왜? 사고다고. 그건 뭔데? 그건 뭔데? 원각사지 10층 석탑? 아, 저 뭐예요? 원각사지. 와. 예, 컴온 베이비. 하고다. 지나가면 배가 웃겠다. 아이고. 아이고. 무슨 아케이트냐? 아케이트. 아이고 웃겠어요. 아이고. 파고다 공원이 탁구 거기다 아니야? 써 여기다 써. 파고다의 영어 학원이라고. 영어 학원 갔어. 왜 이래? 그 안에 있는 그 탑이 이제 그러니까 탑골 공원이니까는 탑이 있는 공원이니까는 그 파고다 공원이니까 탑골 공원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파고다 공원이니까는 이게 분명히 그 파고다일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니까. 언니, 저거 잠자지 마세요. 나 개뽀뽀 진짜 맛있다. 알고서 그래. 이거 완전 두루찌개 정석 같은데. 가슴 딸린 남자 영화가 그 한 거잖아. 신수선 감독님이요. 네. 어, 자기 한 거지. 네. 예, 기억나는 게 가슴에다 막 붕대 막 감고 나오고 막. 아, 그거죠? 네. 어, 오빠 그 부분만 기억하세요? 어, 그거만 기억하세요. 아, 이 사람이 뭘 기억하겠어. 이 사람이 영화를. 아니야, 그 부분을 기억나, 진짜로. 기억나요. 예, 남자친구 정말 늘씬하다. 들어봐. 미스게. 시간 어때? 어? 오빠들은 에로 영화 많이 봤어요? 어이 뽕 뭐 병광수 이건 기본. 난 대학교 때 우상이 이대근 씨였어. 아 진짜? 어이 또 시작일세. 아
에마 부인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네네. 에마 부인. 이보이 씨가 나오지 않나? 또 아, 그건 무릎과 무릎 사이. 그녀가 되게 좋아하죠. 에마 부인. 저는 또 그 영화 때도 얘기했어. 계속 얘기하시던데. 난 무릎과 무릎 사이보다 더 에로틱한 영화는 없다고 봐. 그 영화는 별로 야하지 않은 영화로 알고 있는데. 아이, 무슨 네. 얘기하는 거야. 아이, 무슨 네. 얘기하는 거야. 이보이 씨. 하고 누구요? 남자, 우리가 남자를 뭐를 기억해? 우리가 남자를 뭐를 기억해? 애들 형을 보면서 남자가 남자를 뭐를 기억해? 저는 그 감독을 기억해. 감독. 그 잘만 킹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굉장히 에로틱한 영화인데 영상미가 정말 끝내줘요. 소년 정상. 아, 무지하게 봤구나. 잘 막힌 영화 무지하게 봤어. 그게 제가 처음 본 에로 영화거든요. 와일드 오키드. 와일드 오키드. 예. 제가 본 그 코미디 영화에 약간 좀 에로틱한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런 에로 영화 보면은 두 남녀가 이렇게 이제 뒤에 엉켜가지고 막 키스하다가 카메라가 팬에서 이렇게 괜히 벽난로 같은 거 막 비치잖아요. 제가 본 코미디 영화에서 카메라 이제 둘이 막 이렇게 키스 씬을 하니까 카메라 팬에서 벽난로 비치는데 둘이 다시 굴러서 벽난로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다시 팬을 하니까 또 다른 벽난로 쪽으로 있어. 또 굴러서 또 오잖아. 갑자기 둘이 키스하면 막 저쪽에서 우주선 그 인공위성 뭐 로켓 발사하는 막 그런 그런 인서트 막 들어가고 텍사스에서 이렇게 기름 퍼올리는 막 그 기계 막 온전히 막 온전히 막 아주 그 감독이 아주 센스가 있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언니는 여태까지 맡은 역할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배역이 뭐였어요? 그 분얘기라는 드라마가 작품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사실은 처음에 그 분얘기에서 분얘가 주인공이잖아. 네. 근데 그 감독님이 나한테 분얘를 하면 어떻겠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소설책을 그 분얘기를 쫙 읽어봤어요. 명화라는 살짝 그 미친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역할이 너무나 멋있더라고. 그거를 내가 하겠다고 했었거든. 누구야? 추워지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자놈아. 아저씨랑 둘이 자면 춥지 않지? 나는 그 역할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그래, 마음에 들었고. 마음에 들어. 언니는 궁금하다. 뭐 있어요? 언니는? 언니는 서울에다. 까무잡잡한 저기에 분홍색 원피스, 뭐 분홍색 되게 많이, 되게 눈에 확 띄었었어요. 언니 뵀을 때.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진짜 꼬맹이인 줄 알았죠. 야사시하고 진짜 남자 보면 흔드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느낌이. 그때 국제 시령 나랑 같이 한적 있잖아요. 대박. 게임에서 우리 서로 좋아하는 역할. 정말요, 언니? 생각 안 나. 좋아하는 역할이었어. 우리 막 그 어디 동네. 그래. 계단 생각나. 있는 데서 야밤에 둘이 막 눈빛을 뜨겁게 나누고 눈빛을 뜨겁게 나누고 우리 그런 생각이 너무 궁금해. 진짜 보고 싶어요. 6년째 지금 내가 고시생단이고 취직시험에만 지금 6년째 떨어지고 있다고. 벌써 6년째야 지금. 국진 씨 용기를 내. 언젠가는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이 활짝 필 거야.
귀신이야. 학생! 아유, 들어가도 되겠어? 아, 그래. 아, 괜찮다. 매력 있었어. 아, 근데 오늘 재밌네요. 사랑했지만